일단은 공중볼의 싸움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진산 접어놓고 오른발 슛! 아! 선제골 화성FC 황진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왼발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일단 앞쪽에 있던 수비수를 한번 따돌렸고 네. 그 이후에 믿기지 않는 오른발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빨랫줄 같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 네. 대단합니다. 전반전에 이미 중거리 슈팅을 한번 예열을 했었던 황진산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거리 슈팅 앞쪽에 공간이 나왔을 땐 놓치지 않고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확실히 이제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은 황진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 사실 이 슈팅이 설마 들어갈까 했습니다. 네, 저도 네. 제 슈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또 속항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자세도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왼발로 슈팅하는 척 한번 하다가 접어놓고 네, 그렇죠.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원스텝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슈팅이 되기 좀 어려운 자세였는데 역시나 발목 힘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화성FC가 확실히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서동현 김영남이 여러 명 달고 들어가다 좋아요. 낮은 크로스! 동점골 경주한 수호 스코일디. 네, 후반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인데 네. 왼쪽 측면에서 서동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잘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낮은 크로스 반대편에 조우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좀 잘라내야 했었던 화성 박재환 선수가 실수로 이제 자책골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성FC는 홈에서의 무실점 기록이 빠르게 깨졌네요. 그렇죠. 후반전에 이제 또 경주의 득점이 나오면서 일단 화성 입장에서는 낮은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서동현 선수의 낮고 빠른 크로스. 네, 앞쪽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미 박성민 골키퍼를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박재현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입장에서는 교체 들어오는 서동현이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서동현 선수가 득점자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득점 장면에 확실하게 관여를 해주고 그리고 다 드러났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K3가 최고. 네.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박선 쪽 잘 돌아섰고요. 들어갑니다! 슛! 골! 역전골! 경주한수와 스코어 2대1! 여기서 서동현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내줍니다. 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서동현 선수의 개인 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은 감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역전골이었어요.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 수비수들을 다 녹여내면서 네, 그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박성민 골키퍼까지 힘들이지 않은 톡 건드려주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정말 잘 들어갔고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한 번에 속여냈고요.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난 이후에 박성민 선수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네 완전히 이제 슈팅으로 너무 좋은 슈팅이에요.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동현에게 찔러준 선수 역시 교체 들어온 최우백이었어요. 그렇죠. 최우백 선수. 네. 올려줬습니다. 치열한데요. 있어요. 집어요. 그렇죠. 일단은 높은 크로스를 시도를 했던 화성이고 거기서 이제 심우현 선수의 머리에 맞춰내면서 이제 세컨볼이 흘렀거든요. 네. 그 볼이 이제 다시 한번 발에 맞으면서 심우현 선수에게 연결됐고 심우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의 댓글 화성 고고하자마자 바로 고고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바로 고고하면서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시간 두 팀 모두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심우현 선수가 초반에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는데
아, 공격에서 하나 해주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나도 잘 연결됐고 이게 앞에 대단합니다. 앞에 수비수 두 명과 골키퍼까지 녹여내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이 굴러가는 동안 심장이 쫄깃쫄깃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네요. 결국 골문 안쪽을 향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심우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 그래요. 이런 부분 맞췄어요. 서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죠. 등지면서 돌아설 수 있나요? 아직 있습니다. 슛! 서동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나? 이곳은 K3리그. 이번에는 서동현 선수가 헤더로 떨어뜨려준 이후에 볼이 조금 정체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흘렀던 볼, 서동현 선수 이 장면을 또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네요.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3-2. 네, 역시 지금 화성의 전방에 심우현이 있다면은 경주의 전방에는 서동현이 있었거든요. 네. 서동현이 다시 한번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골 모두 사실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여기서 머리로 잘 떨어뜨려줬고 잘 지켜줬거든요. 끝까지 잘 지켜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진 못했지만 조우진이 끝까지 버텨줬고 저 공간을 보고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네요. 정말 저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상대 수비수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말 진흙탕 속에서 득점을 꾸역꾸역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화성도 좋아하세요. 아직 있어요. 박수 안쪽 진입.